안녕하세요. 나르샤입니다. 어떠한 팁을 좀 함께 공유할까 하는데요.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빠질 수 없겠죠, 아무래도. 아, 그동안 왜 나르샤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나오는 거야? 하셨을 텐데. 오늘 좀 많은 팁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대단하진 않지만. 자, 왔어요, 왔어요. 일단 좀 세팅을 해볼게요. 오, 메이크업 박스를 갖고 계세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별거 없어요. 아, 벌써 힘드네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메이크업이 잘 먹으려면 피부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토너나 에센스 제품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로션을 가볍게 발라주고 첫 번째 단계, 저는 10m 메이크업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피부가 깨끗하고 어머, 쌩얼인데 왜 이렇게 예뻐? 이런 느낌이 드는 메이크업. 그래서 10m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 남성분들이 모르게. 여자들은 보면 안다. 근데. 여자들은 다 알죠. 근데 남자들은 봐도 모른다. 남자들은 맨날 뭐 바뀐 거 없어.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1도 몰라. 기초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BB? 좀 뭐 HD 크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백, 탄력, 자외선 차단 요런 기능이 있는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꼼꼼하게. 왜냐하면 쌩얼인 것처럼 보이려면 한 듯 안 한 듯한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컨실러만. 트러블 가리는 컨실러로. 그리고 뭐 약간 컬러감이 있는 립밤 정도. 자, 요렇게 해서 기초, 그 다음에 BB, 그리고 약간의 컬러감이 있는 립밤 정도. 밖에 나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어. 어머, 화장 한 거야, 안 한 거야, 왜 이렇게 예뻐? 딱 요 정도. 1단계 10m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 100m. 어? 맞죠? 어, 나르샤인데 아닌가? 맞나? 긴가민가하게 파운데이션을 써볼 건데 최소한의 양으로 골고루 흡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21호 사용하는 편이고요. 좀 제가 커버하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되게 전문가 같아요.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이 상태에서 눈썹도 좀 그려야겠죠? 사실 제일 힘든 게 라인도 라인이지만 눈썹 그리는 것 같아요. 아, 눈썹 그리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 눈썹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눈썹만으로 어마어마하게 예뻐질 수 있어요. 눈썹이 맞아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눈썹이 제일 중요해요. 눈썹 문신을 해야겠어요.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개시켜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가면 할인이 더 되거든. 아~ 같이 갑시다. 좋다. 조금 이렇게 보슬보슬한 애로 제일 스킨톤 있잖아요. 그걸로 눈썹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줘요. 왜냐면 그렸을 때 잘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같은 톤으로 눈도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좀 납작한 브러쉬로 보통은 헤어톤에 눈썹을 많이 맞추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어두운 눈썹이 잘 안 어울리는 편이라서 짙은 갈색 정도로 일단 뿌리를 잘 살려줘야 돼요. 뿌리부터 이제 그 다음 이 뒤쪽으로 내려와요. 이거 공감해요. 저도 한때 그 진한 머리여도 그 밝은 색으로 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인상도 연해 보이고. 맞아요. 눈썹이, 눈썹 컬러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눈썹이 이제 가볍게 완성이 됐으면 섀도우를 조금 써봐야죠. 아까 이렇게 기초를 먼저 깔았잖아요. 그 다음 톤 정도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두덩이 한번 올려주고 눈 아래도 한번 해주고 라인을 그리는데 이 가장 진한 섀도우 있죠? 이걸로 저는 라인을 먼저 그려요. 조금 찍어서 양쪽 눈 앞꼬리에 먼저 그려요. 그 다음에 눈 뒤쪽 섀도우로 라인을 그려주니까 모양도 잡히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빨리 할 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 생기를 불어넣어야죠. 볼터치.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좀 적당히 이렇게 붉은기 정도만 올라오게 하시고 얼굴을 깎아야 되겠죠? 좀 이렇게 살살한 다음에 이마 쪽부터 이렇게 얼굴을 좁힌다는 느낌으로. 이거 너무 중요해. 쉐딩. 쉐딩 너무 사랑해. 쉐딩 너무 중요해. 마무리로 립을 발라볼 건데요. 100m니까 아주 과한 것보다는 장미 정도. 이렇게 풀로 바른 다음에 손으로 두들겨서 약간 오버립이 되게 어머 립 번졌어 이런 느낌보다는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100m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10m, 100m 했으니까 1km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죠. 제가 정말 늘 수없이 해왔던 그 진한 메이크업 살짝 더 진한 걸로 눈썹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늘 이 앞꼬리 여기를 잘 살려주시고 제가 눈썹에 이렇게 좀 산을 많이 주는 이유는 얼굴이 조금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눈썹까지 조금 이렇게 일자거나 두꺼우면은 더 동그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조금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이렇게만 두면은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카라가 있거든요. 이 눈썹 마스카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들어갈게요. 좀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그다음 여기 이 사이 포인트를 주고 싶은 컬러를 얹을 건데 오늘은 약간 이런 골드 펄 한번 써볼게요. 뷰러를 쓸 때 번지지 않게 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보통 밑에서 이렇게 뿌리만 살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뷰러를 처음부터 이렇게 위로 잡고 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꼭꼭 찝으면은 번지지도 않고 눈썹이 조금 더 바짝 이렇게 올라가죠. 각도만 바꿨는데 훨씬 잘 돼요. 진짜 하면 저 항상 뷰러하면 여기 자국 남는 거 아시죠? 여기 묻잖아요. 근데 저렇게 위로 잡아서 하면 묻지도 않고 훨씬 더 잘 올라가요. 눈썹이 또 좀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라인을 이 젤 라인 아이라이너를 손등에 좀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점막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눈꼬리도 저는 올려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살짝 올려서 그린 다음에 뾰족한 부분 있죠, 면봉. 이걸로 한 번만 싹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요. 언더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언더는 이 앞쪽으로만 이렇게 살짝. 그 다음에는 립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냥 바로 입술에 발라요. 그냥 이렇게 발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 브러쉬로. 이제 얼굴에 마무리를 한번 해야죠. 얼굴에 마무리는 또 쉐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발라서 광대를 쓸어내리듯이 그리고 이 경계 항상 여기를 좀 네, 이렇게 해서 1kg 메이크업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뭐 아이섀도우를 하니까 완전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나르샤가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안구테러였어요. 죄송해요. 오늘 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내려놓고 했는데 뭐 부족하지만 저만의 팁을 조금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와, 꿀팁 잔치.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없었어요. 너무 괜찮은데요, 저는? 네. 눈썹 그리는 것 또 그렇고 섀도우로 이렇게 라인 잡고 아이라인도 섀도우로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거 완전 꿀팁. 그리고 뷰러도 여성분들 네, 너무 도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누나 이렇게 VCR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제 이름을 모르는 누나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나르샤 이랬었어요. 진짜? 왜? 저보고 나르샤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나르샤 닮았다는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가? 약간 왜냐면 그때는 이제 머리 스타일도 누나가 짧았을 때였고 머리 스타일도 때. 너무 비슷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쇼할 때 이제 메이크업 하면 이제 약간 눈꼬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아이 메이크업 방문으로 네. 비슷하다 하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네. 하고 제 별명이 진짜 모델 누나들 열댓 명이 저한테 이름을 모르니까 야 나르샤야 나르샤야 이랬었어요 계속 보게 돼요 어디가 닮았다는 거지? 아니 닮았다고 하니까 내가 봐도 닮았나? 이런 기분 생각. 나빠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좋죠 감사하죠 닮았다 그러면 아무쪼록 뭐 마지막은 이제 저는 그냥 소소하지만 저의 메이크업 뭐 팁을 좀 알려드렸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힐링 팁을 좀 공유를 해봤는데요 갈수록 좀 더 흥미진진해지네요 맞아요 네, 네. 다음이 점점 더 기대돼요 다음 왜요 왜 다음이 뭐길래 제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제가 너무 잘하니까 또 무슨 얘기죠? 네, 너무 더 멋있어서 아 너무 멋있어서 난리 날까 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볼게요 화이팅! 네, 오늘 힐링 팁은 여기까지였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마무리는 어떻게? 안녕!